가지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꼬다리 부분 자르고요. 쪄야 하니까 2분의 1 내고 또 거기서 2분의 1을 내세요. 너무 잘게 잘라서 찌게 되면 단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가지는 이 방법대로 꼭 쪄주세요. 이렇게 엎어서 찌게 되면 쪘을 때 이 부분에 물이 개이지 않아서 가지나무를 할 때 뜨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넣는 것보다 엎어서 찌면 더 금방 쪄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반대결로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꼭 쪄주세요. 찐 게 물이 팔팔 끓을 때 가지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물은 언제든지 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증기가 많이 올라서 빨리 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뚜껑을 덮고 살짝 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 익는 냄새가 막 나요. 뚜껑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짙은 가지 색깔이 살짝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근데 조금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한 후에 뚜껑 덮고 1분만 더 있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변했어요. 다 익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익으라고 뚜껑을 덮고 불을 꺼놓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채반을 들어서 이렇게 찐 거를 탁 해갖고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김을 한 10분 정도 식혀주세요. 이렇게 식혀줘야 찢기가 좋거든요. 칼로 해도 되지만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수월해요. 이렇게 하면 손으로는 좀 힘든데 젓갈을 쫙 사이에 넣으면 좋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 잡고 꼭꼭 이렇게 그다음에 쭉쭉 찢어주세요. 가지나무를 쪘는데 너무 많이 물컹하게 했으면요, 이걸 한번 살짝 짜줘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주 마지막에 쪄졌거든요. 그럼 바로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고춧가루를 한 스푼만 싹 넣으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여기에 만약에 간장이 먼저 들어가면 가지에 있는 수분을 빼내겠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먼저 넣는 거예요. 이 고춧가루가 수분을 싹 잡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살 묻힌 다음에 우리 채장아찌 하듯이 이렇게 살살 묻혀갖고 1차 무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진파. 다진파 같은 거는 좀 넉넉히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 이제 간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가지나물은 진간장이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진간장. 그리고 국간장이 있다면 국간장을 약간 넣으세요. 그래야 무쳐놓으면 맛이 칼칼해요. 그리고 깨소금.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갖고 딱 맛을 낼 거예요. 요래갖고 살살살살 주무르면 돼요.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면 뭐 어간장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싱거운 것 같으면 너무 진간장만 하게 되면 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조물조물 이렇게 살살살살 조물조물 양념을 아래를 이렇게 묻혀갖고 묻혀주세요. 자, 이제 가지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많이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